이게 뭐 이야기 보따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멋있는 그런 보따리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소설을 쓰고 싶은 열망에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직장을 도저히 다닐 수 없어 나는 이제 그만두고 나왔노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랄까 소설가들은 남의 이야기는 잘 지어냅니다. 근데 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뭘까? 그거는 지어낼 성질, 그건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어낼 만한 그런 게 작가가 지어낼 만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은 전기 작가들이죠. 네, 예, 저는 예. 전기 작가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 자신에 관한 전기를 쓰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 관한 전기를 잘 쓰는 사람들은 시인들입니다. 소설가들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써도 좀 어딘지 모르게 좀 서툴다랄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은 동업자로서 보자면. 시인이면서 소설가이신데. 시인이었죠. 근데 조금 아까 참 저 소설가 같은 소설가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표현을 사용하신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를 쓰다가 시가 안 되는 것들이 쌓였다. 네. 그 시가 안 되고 못 되는 것들을 모아보니 소설이 되더라. 이건 소설 스스로가 시를 아니 이제 소설 스스로를 폄하하는 시에 비해서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순수한, 뭐 흔히 말하는 순면의 옷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값비싸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간소하게 참 어렵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 혼합된 섬유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간소하기도 쉽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면이 더 가치 있다고 예. 하지는 않죠. 다 쓰임이 달리 있는 거고요. 저는 흔히 소설을 불순하다, 잡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소설 자체를 평가절하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좀 그래야만 세상의 다채로운 면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설이 아주 순수하고 뭐 소설도 물론 문장이고 문학이기 때문에 순수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거리 풍경을 묘사 그렇죠. 그냥 묘사로만 계속 일관하는 한 이야기도 장면만 없이. 그린 네. 그런 식의 어떤 순수한 문학적으로 보면 순수한 그런 작품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건 그대로 쓰임이 있지만 그게 이 세상의 다채로운 면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원하거든요. 세상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불순한 또 잡다한 이런 게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질서. 그런 게 소설이 담아낼 수,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예, 예. 장르로서 소설도 세상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시인들만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시와 소설은 그렇게 다르다, 다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순면과 혼방, 뭐 네. 합성 섬유, 예. 그와 같은 차이. 네. 예.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세요? 네, 마치 원소가 뭐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개가 넘는 원소가 있죠. 그것들이 이 우주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불순한 거 아닌가요? 우주가 단일한 하나의 예, 예. 순수한 한 가지 원소로 가령 수소로 돼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섞여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연은 언제나 이질적인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을 하고 말 그대로 뭐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또 시간을
시간에는 또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품어야만 그게 세계다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소설이 뭐, 외계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면, 소설은,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잡다하고 불순하고 또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세계여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직장을 벗어나는데 진력하셔서 일단 성공하고, 그 순간에 내가 20몇 년이 흐른 후 매년 이렇게 한 권 이상씩의 작품들을 내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써내고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쓰시고 싶은 것들이 이어서 나왔던 겁니까? 누군가 원한다면요. 누군가 원했 아마 원했기 때문에, 나 자신, 그렇게 원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걸 좋아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해서, 소설가 역시, 소설가라는 그런 직함 역시, 직업 역시, 얽매이는 거죠. 저한테는. 그 원고지 칸을 메운다는 건 뭐 엄청난 일이겠죠. 저는 원고지 칸을 메워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타이핑? 예, 처음부터. 타자로. 근데 어떻든, 뭐 어떤 일본 작가인가요? 뭐, 소설을 문장을,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밤을 지샜다. 아침에 손끝에 피가 흘러내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뭘 하면 피가 흘러내리나요?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거겠죠. 말하자면 잉크 대신에 피를 가지고 쓴 거죠. 쓰지 못했습니다만, 좀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고민스러워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어쩌면 그런 문장을 썼던 그 소설가 시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소설가들에게 소설 쓰기가 쉬운 환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일단 많아지고 생활상도 다채로워졌으니까. 근데 어떤 소설에도 어떤 궁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또 지금을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희한해 보이는 이야기거리는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소설은 사실, 현실이라는 씨앗에서 피어난 하나의 나무나 풀이나 꽃 같은 거라고. 그렇죠. 조금 더 좀 세게 말하면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씨앗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예. 아직까지는 씨앗이 많아졌고, 아직 뭐 거추장스럽다기보다는, 근데 매체들, 가령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은 저장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그렇죠, 그렇죠. 역시 문장이 아닌 다른 형태,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예, 뭐 다른 드라마라든지, 그냥 뉴스라든지. 뉴스가 어떤 경우에는 뉴스가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는 경우, 스릴 넘치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뉴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탈인 사회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바뀌었죠. 그건 인정을 하죠.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렇게
아, 이걸 써야고 싶다,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세요? 어떠세요? 네, 이어져 나오지요. 그게 마감이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네, 마감이 없고 청탁도 마감도 없다면 이게 나오질 않지요. 제가 문학을 공부하는 아마추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잠깐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 여기서 정말 진솔하게 네. 그런 청탁과 마감이 우선입니까? 본인이 이거 써봐야 되겠다가 우선입니까? 청탁과 마감이 우선입니다. 정말요? 그럼 거의 이건 의무감에 쫓겨서 쓰신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프로니까요. 다른 뭐 어떤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한테 물론 그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프로 선수한테 당신한테 아마추어처럼 계속 연습만 최선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만 하라고 그런다면 프로 선수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뭔가 운동장이 필요하고요. 그런 자격과 공간이 필요하지요. 동기도 필요하고요. 그게 물론 훌륭한 그런 기술과 또 결과물을 가지고 싶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건 프로든 아마추어든 뭐 다 똑같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죠. 나는 프로 스포츠 선수니까 그에 걸맞는 기대 또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의무감도 생기고요. 그게 그 사람의 역량을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처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감과 청탁이 있는 한 계속 나는 무언가를 쓰게 되고 또 쓸만한 것들이 찾아지고 그렇죠. 마치 샘이 있고요. 그 샘에 물이 고이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물이 고이게 하는 것 즉 다른 데 있던 어떤 물의 분자가 샘으로 이동해 오게 하는 압력. 그게 아마 마감과 청탁일 겁니다. 가장 최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명인간 얘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우리 근현대사 3대에 걸친 스토리가 펼쳐지고 등장인물이 수십 명에 달하는데 글쎄요 제가 제 식의 표현으로 아, 어쩜 이렇게 힘들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지질이 궁상이라고 할까 그런 일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묶여 있더라고요. 네. 뭐 작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신 겁니까?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어떤 매체 어디에 언제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매체에 어떤 정도의 분량으로 소설 쓰는가 하는 것은 어떤 장, 내가 소설 쓰는 어떤 무대에 그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떤 그 시대 영향을 예, 당연히 예. 받는데 그 무렵에는 아마도 그런 아마 2013년부터 2014년 봄까지 1년 정도 연재를 했는데 그 무렵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잘 아는 거는 내가 태어나고 겪은 내 또래 세대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2000년대까지 흘러오고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또 소설에 삼투가 돼서 아마 소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삶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꽃 피어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좀 드물죠. 드문가요? 드물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런 삶은 뭐 누가 보기에도 스스로와 남들이 생각하기에 행복하고 문제없는 그런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또 그렇게 그렇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선전하거나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작품에 보면 그 본인들이 의도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고 본인들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좋게 살려고 살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픔이 오고 불행이 오고 괴로움이 닥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반복된단 말이죠. 그건 제가 읽기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삶을 그렇게 힘듦 속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힘듦 속으로 몰아붙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작가는 말하고 싶을까?